저게 그거냐? 뭐? 저거 병풍? 뜰 거야 이 지어방과 탁한 밑바닥 도 그만하고 싶고 도는 것도 싫거든. 이제 더 이상 내 X를 보고 아무 질문도 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너무도 고마워. 아니 난 네가 빈첸인 줄 몰랐어. 그냥 너도 나 같은 A의 거니 싶었거든. 노래로만 접하고 이 친구 굉장히 겪은 게 많은 친구구나 싶었는데 그게 네 줄 전혀 몰랐어. 네 거 듣자. 그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. 혼자의 기가 싫어 날려기로 내려왔으니까 넌 나로 인해 웃기보다는 침울해지고 나니까 내 혼자보다 둘이 우울한 게 좋으니 그리 난 또 다시 sinking down with you sinking down with you sinking down 야 못 듣겠다. 왜 네 걸 네가 못 들리게 너무 처져. 그게 네의 매력이라니까. 가사에서 너의 치부나 약점을 드러내는 거에 닌 아예 두려움을 못 느끼잖아. 응. 그게 멋있는 거야. 병재는 가사에서 제가 힘들었던 거, 부조리한 거, 그거를 필터 없이 다 드러내는데 모순적으로 아름다운 거죠, 가사가. 우린 결국 곡을 같이 해야 돼. 근데 너와 나는 가사 색깔이 좀 다르긴 한데 나는 좀 좋은 것만 보자 스타일이고 너는 그냥 안 좋은. 그치? 바닥에 바닥에 바닥. 자존감도 바닥. 다 싫고 다 날 싫어하는 거 그래야만 하고 모든 게 나한테는 그냥 좀 안 좋게 보이는 거. 그러다가 겪었지.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거? 너무 힘들고 많이 비참한. 나 그랬어? 피해망상이라고 하잖아. 나도 진짜 그랬어. 내가 막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우월한 그런 외모는 아니잖아. 나는 짧은 다리가 너무 싫었고 내가 살집 있는 애가 싫었고 키 작은 애가 너무 싫었고 그러다 보니까 의기소침해지고 내 자존감 낮아지고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싶고 맞다고 생각하는 건 증오가 담긴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나쁜 것만 보고 있었나? 라고 상기시켜줄 수 있는 삶이란 걸 받았다는 거죠. 선물을 받은 거잖아. 저는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너무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바닥으로 내려가면 하원이가 자꾸 조금 올려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. 부재를 떠나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? 지금까지 사람들이 좋아해준 우리의 랩 보여준 거는 사실 우리의 모습이잖아.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데 나는 약간 비관론자니까 하는 얘기 그냥 담으면 너가 너의 철학으로 내 얘기를 받아치고 대화하듯이 이렇게 보다듬어주는 거? 응. 좋은데? 좋습니다. 그러면 곡에 대한 소개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. 저희 일단 제목은 바코드라는 곡이고요. 제가 그냥 무심코 바코드를 딱 봤는데 흰색 배경에 검은 줄들이 있는 게 제 상처를 보는 것 같기도 했고 그거를 찍는 빛이 약간 하원이처럼 밝은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바코드로 하기로 했어요. 미 나보다 무슨 대로 눈에 좀 머리 비비를 그게는 뭔지 네 세례 명을 달고 신을 등지는 젊으시지 않아도 내가 가사 어느 정도 됐어? 다 됐어. 다 됐어? 다 됐어? 네. 오 만나서 같이 계속 새벽에 아 진짜? 오. 아 너네 같이 있어? 동거한대요 동거. 아 진짜? 어떤 내용으로 썼어 너네는? 형식이 제가 좀 비관적으로 삐딱하게 바라보는 제 입장이나 그런 걸 말하면은 하원이가 그거를 약간 부정하면서 다독여주는 멘탈 잡으라고? 네, 이렇게 다 해주는 아, 야, 얘네 가사 주제가 깊다. 그쵸? 끊어버리고만 싶어 이거다 그만 놔버리고 싶은 모두 다 엄마는 바코드 찍을 때 무슨 기분인지 묻고 싶은데 알고 나면 또 다시 내가 다칠까? 가사 너무 좋다. 가사가 진짜, 진짜 좋다. 어? 바코드? 그게 진짜 10대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참신하게 풀어내가지고 천재구나. 편곡 각이 나오는데? 오! 아, 후반부에서 이제 편곡으로 우리가 팍팍팍 하면 될 것 같아. 드라마로 만들었어.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. 저흰 안 질 것 같아. 병재랑 저잖아요. 그러니까 둘이 썸 타고 있으니까 둘이 사귀기 직전이니까 잘 맞을 것 같아요.